여기는 서울시 종로입니다. 이곳에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차가 나갈 겁니다. 아주 평범하죠? 평범하게 차가 나갑니다. 자연스럽게 차단기가 열리고, 좀 길어요. 한 2분 정도 됩니다. 나가다가, 또 왼쪽으로 가? 거꾸로 나가네? 저 오른쪽으로 나갔어야 되는 거 아닌가? 차가 들어오네. 사고 날 거예요. 오른쪽 차. 에이, 부딪혔다. 에이. 부딪히고. 아. 서. 그냥 가네? 저 사고 미조치인데? 사람 다쳤으면 뺑소니, 사람 안 다쳤으면 사고 미조치. 그냥 가네요. 왜 그냥 가지? 가다가? 뭐 부딪히나? 거의 살짝 부딪힌 것 같기도 하고, 안 부딪힌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결국 그 차는요, 처음에 나가서 요 차랑, 사람은 안 다쳤겠죠? 예. 살짝이니까. 근데 차가 긁히겠죠? 예, 무지, 예. 도망갔어요. 그래서 경찰한테 신고돼서 경찰차 두 대가 와서 잡았습니다. 잡고 갔더니, 차주인이 아니에요. 이 사람이 멀리 사는 사람입니다. 대화 내용을 보시죠. 누군가 모르는 사람이 와서 그 CCTV 사각지대인데요. 다른 차 문을 이렇게 열어보더니 안 열리니까 문 열리고 찾은 거예요. 마침 이 차가 열린 거예요. 문이 안 잠겨 있었어요. 스마트 키를 항상 차 안에 놓고 다녔어요. 아, 근데 저는 기아 커넥션을 항상 차문을 열고 닫고 했었는데 까먹고, 아유, 문을 안 잠갔네요. 나이는 70세 이상. 근데 온전한 정신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거, 일단, 보험 접수 해놨는데, 과실 10% 잡힐 수 있나요? 열쇠로 잠그지 않은 점에 대해서 10% 잡힐 가능성도 있죠. 그러나 가해자가 모르는 사람이 차를 훔쳐간 거예요. 근데 거기서 열쇠가 안 잠겨 있어서 내가 문을 열었어요. 그렇게 나오면 괘씸죄로 처벌이 더 무거워져야 되겠죠. 그리고 나이도 많고 그래서 일단 구속은 안될것 같은데요. 근데 이 사건이 벌금 100만 원으로 약식 기소됐대요. 허허. 아까 사고 미조치 뭐 이런 거 빼고 일단 절도죄 돼서 100만 원 약식 기소래요. 합의된 것도 아닌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게 100만 원 약식 기소로 끝날 사건인가요? 차를 한번 타보고, 저 70대 남성은 서울에서 한참 떨어진 김포 쪽에 사는 사람이래요. 제가 아까 그렇게 봤는데, 김포 검단 쪽이라든가. 하여튼 멀리 있어요, 멀리. 근데 저런 사건을, 저건 남의 차를 한번 호기심에 타보고 갖다 놓으려고 그럴 때는
자동차 부정 사용죄죠. 그 정도라면 뭐 벌금형 될 수도 있지만 저거는 나중에 그 아파트를 다시 찾아올 수 있을까요? 전혀 그 아파트 사람이 아니에요. 이번 사고는 불구속 기소돼서 나중에 합의됐을 때 집행유예 되는 것이 정답일 것 같은데 어째서 검사가 약식 기소 벌금 100만 원을 하고 지금 제가 여쭤봤어요. 약식 명령이 발부됐나요? 안 됐나요? 아직 모르신대요. 빨리 가보세요. 약식 명령이 발부되면 끝입니다. 그걸로 끝이에요. 약식 명령이 발부되고 그리고 그걸 받고 나서 결국은 상대가 정식재판 청구하느냐 아니냐 둘 중에 하나 피고인이요. 근데 피고인은 어이구 벌금 100만 원이 꿀이죠. 절대 안 하죠. 그걸 그대로 끝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약식 명령이 내려갔는지 발부됐는지 안 됐는지 빨리 확인했어요. 아직까지 약식 명령이 발부되지 않았다면 내 차를 훔쳐갔는데 자동차를 훔쳐갔는데 합의도 안 됐는데 그리고 내차 망가진 부분도 한 250만 원 수리비가 예, 수리비가 한 250만 원 정도래요. 하나도, 그리고 남의 차 망가진 것도 다 알아서 해야죠. 그리고 또 신호위반에 그런 뭐, 그 범칙금 뭐 그런 것도, 그런 것도 다, 그거는 이제 내가 안 냅니다. 밝혀졌죠. 예. 그래서 과태료도 안 내요. 내가 차량 도난당했습니다 하면 그건 안 냅니다. 그런 거 모두 다 책임지고, 최소한, 나에 대해서 내차 망가진 거 제대로 다 손해배상 해주고, 그리고 잘못했다고 빌고, 내가 합의해줘서 벌금형 되는 건 괜찮지만, 한 번도 연락이 없었는데,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도 연락이 없었는데, 벌금 100만 원? 이건 글쎄요, 요새 형사처벌의 기준이 그렇게 관대해졌나요? 제가 형사사건 안한 지가 무진장 됐는데요. 아무리 제가 형사사건에 감이 없다 하더라도,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이건 불구속 부공판에서 집행유예. 집행유예가 정답으로 생각되는데요. 얼른 판사한테 편지 쓰세요. 이대로 끝내서는 아니 되옵니다. 이게 벌금 100만 원 끝나서 되겠습니까? 남의 지하 주차장에 와서 문 열리나 아니나 열어보다가 딱 열리는 거딱 타고 우발적도 아니잖아요. 판사한테 쓰는 편지, 그걸 진정서라고 합니다. 약식 명령 발부되기 전에 빨리 판사한테 내야 됩니다. 지금 어쩌면 약식명이 내려가 발부됐을지 아니면 안 발부가 아직 안 됐을지 월요일 날 빨리 가서 내일 당장 가서 확인해 보십시오.